멤버들이 이후 멘트만 하고 내려오면 될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릴스를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릴스 그걸 말씀드린다고? 네. 그건 이벤트잖아요. 릴스 메들리 이벤트가 있는데 기가 막힌데 진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지 않으실까. 네, 또 앵콜콘이라는 콘서트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릴스들을 또 앵콜로 보여드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네,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희 팀 24시가 지금 빠진 희도 형이 래퍼 포지션이다 보니까 래퍼가 없는 팀 24시가 보컬로서 또 뭐 하나를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해가지고 준비한 보컬곡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 콘서트 그리고 부산 콘서트에 이어서 이번에 서울 앵콜 콘서트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저번처럼 굉장히 열기 있는 그런 무대에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콘서트 많이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도 없이 셋이서 준비하게 돼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면서 또 새로운 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잘 사고 없이 네,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걱정 없이 내일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팀 24시의 막내 곤입니다. 오늘 드디어 서울 첫 앵콜콘이 끝났는데요. 진짜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인 희도 형이 빠지시는 바람에 저희 셋이서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덕분에 힘을 많이 받고 네, 콘서트를 열심히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팀 24시로서 또 저 솔로 김성중으로서 많이 노력하고 항상 화이팅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